사람다가 뭐 후내년 대선 때 나간다고 보면 그래도 지가 조금 낫지 않을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십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호랑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네. 유명 정치인 사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네. 누구냐면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사주만 일단 불러드릴게요. 네네. 일단 선생님 봤을 때 뭐 사주도 풀어주셔야 되고 아니면 신적으로 봤을 때 어떨지 이번 연도는 사실 다 갔으니까 신축년도부터 해서 앞으로의 행복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사주는 참 좋다고 봅니다. 조상의 운기가 많이 따른다고 보네요. 그런데 이 사람 사주가 보면 힘들은 해가 한 2, 3년 전에 이렇게 스쳐 갔다고는 보는데 신축년에는 들어오면 이 사람이 뜨는 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을 사주 같는데 이 사람이 강당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서는 걸로 보이거든요. 강당요? 네. 먹을 식욕도 풍족하고 나를 따르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2021년, 21년, 22년, 23년까지는 이 사람이 운이 굉장히 이렇게 뜨는 해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서는 뒤에는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군인들 보면 입을 쫙 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주야.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는 너무너무 좋아요. 좋다 보니까 나라에 녹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주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지금 대선 후보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만약에 이분이 대선 주자로 나온다.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도 이게 괜찮을지 한번 봐주세요. 나라의 장군감입니다. 놓으셔야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사람은 대선 후보에 놓으면 뭐 포수는 정말로 많을 것 같고 현재의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자가 물었을 때는 이 사람은 대선 후보에 꼭 놓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시거든요. 아우, 이 엄청난 분을 제가 보고 있었네요. 근데 사실 지금 반가워라. 사주를 내가 다 받아보고. 사실 지금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네네. 그다음에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사실 조금 접전이 있어요. 네네. 결국에 근데 대통령을 나오려면은 당에서 한 사람밖에 못 밀어주는데 지금 딱 느낌이 왔을 때 대선 주자로 이낙연 국회의원님과 경기도지사님 둘 중에 어떤 분이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이낙연 씨 사주를 보면 이낙연 씨 사주는 조금 몸이 조금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대선 때 보면 이낙연 씨보다는 이재명 씨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낙연 씨는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참 강하기 때문에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일을 하셨으면 참말로 좋을 것 같는데 제가 봤을 적에 내년에도 나쁜 운기는 아닙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도 내년에는 그래도 금전적으로 대박의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두 사람 다가 뭐 후내년 대선 때 나간다고 보면 그래도 이재명 씨가 조금 낫지 않을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럼 대통령 후보에는 이재명 꼭 놓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나오면 당선에 기운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세죠. 왜냐하면 신축년보다는 그 다음 년이 더 좋으니까. 그 다음 년에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낫죠. 이분 나오면 그럼 대통령이 된다. 네. 내년에 말고 후내년에는 이민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년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앉아서도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붕 떠는 이런 힘이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운적으로 많이 강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